무지한 자. 그게 나더라고요. 한참 울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군부대. 네. 군부대라고 황금어장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 얘기 많이 하죠. 이제 의무병 제도기 때문에 우리 저 젊은이들이 군에 가요. 그러면 네. 그 기간을 이제 군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갇혀지지 않으시죠? 아니,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네. 아, 일단 집을 떠난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나라에서 잘해줘도 외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립겠어요. 그리워요. 가족의 사랑이. 네. 그럴 때 복음을 전하면은 스폰지에서 이렇게 저 물 빨아들이듯이 촥촥 네.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단체 생활 소위 말하는 가두리 양식장이잖아요. 가둬놓고 계시니까. 그러니 뭐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그래서 군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국군 장병들에게. 네. 그 초코파이 하나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아, 그럼요. 은혜가 된다. 충분하죠. 네, 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네. 여러분 저 서검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그리 멀진 않다 그래요, 사실은.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목사님한테 들어봤더니 서검도에 섬이거든요. 하늘 소망 해병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박형희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 되시는 이숙기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드리 양식장 주인이세요. 예. 목사님, 네. 서검도 소개를 먼저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서검도가 네. 어디 있어요? 예, 강화군 이제 삼산면소재인데요. 네. 그게 인천에서 보자면은 네. 백릉도 서해 5도는 저 서북쪽으로 네네네네. 저쪽으로 더 나가야 되고 네네네. 우리 섬이나 강화나 교동은 네. 바로 거기서 북쪽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데죠. 아~ 거기 그 저기 그 뭐죠? 성모도? 예, 성모도에서 성모도 있어요. 네. 예, 성모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네. 이제 물때가 좋을 때는 30분. 아~ 이제 물이 많이 빠질 때는 좀 더 걸리죠. 네. 네. 그럼 거기 해병대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가 최전방이에요? 거기 최전방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 왜 저거 있잖아요. 그 이제 비무장지대 네네네. GP라고 있잖아요. 예예. 예, 예. 거기 이제 민정경찰 그래서 6개월 안에 있고 6개월 후방에 나와 예, 있고 맞습니다. 육군들은 예. 그렇게 하거든요. 예예. 예. 근데 거기도 그런 해병도 제도가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최전방이라는. 예. 이게 그러니까 섬의 일부가 네. 공동관리구역 속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섬의 일부가. 예예. 예. 그러니까 네. 서북 지역 끝으로 다. 네. 섬이 하나인데 그게 들어가 있어요. 조금. DMZ로. 예예. 그 안에 붙어 있는 섬이 하나 있는데. 그래요. 예. 그 거기는 섬이. 그럼 못 들어가요. 예, 우리 그 주민들도 못 돌아가는 데죠. 아, 그렇구나. 비무장지대니까. 예, 거기 그 해병들도 그 섬에는 못 들어갑니다. 네. 네. 공동관리구역이 돼가지고. 그럼 배는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 다니던 섬인데 네. 이제 작년 6월 달까지는 성모도로 배를 타고 와서 네. 성모대에 와서 하리 선착장에서 또 배를 타고 돌아가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배를 두 번 탔어야 되는데 예, 예, 예. 네, 지금 작년 6월 달에 성모대교가 완공이 됐죠. 그러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배를 한 번만 타도 되는 이제 아주 편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배가 두 번 다녔었는데 네. 이제 불편을 해소해 준다고 세 번 운영을 해줘가지고 배가 세 번 다녀요? 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배가 세 번 다닙니다. 서검도. 서검도에는 무슨 뭐 이렇게 편의 시설이 거의 없대. 구멍가게도 없대면서요. 아니 그러면은 사임하기 너무 힘드실 텐데. 인구는 얼마나 돼요? 인구. 주민. 인구는 38가구 정도에 네. 한 50명 정도, 50, 60명? 네. 그럼 전부 어르신들이 줄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내에서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네. 자기네 본가로 비어 있는 본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정도 인원입니다. 50여 명. 예. 군인은
군인은 한 38명에서 40명 정도 소대단이니. 네. 소대단이 네. 해병대가 네. 있고. 그럼 구멍가게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 어떻게 조달해요? 그럼 뭐 먹고 싶으면 시내... PX 가셔야 돼요? 없습니다. 그 PX가 없습니다. PX도 없어요. 이거 군인들 어떻게 해요? 한 달에 근데... 한 번 그 차가 들어옵니다. 차량이. 군인차? 군인들 살 수 있는. 군인들? 네. 저희는 이제 시내 나와서 네. 장을 많이 받아가 그러시구나. 쌓아놓는. 쌓아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지금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교회는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게 한 30년쯤 됐을 거예요. 교회가? 예, 온누리 교회에서 지어졌습니다. 교회가 그거. 있습니다. 아, 네.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게 서검교회인데 서검교회. 제가 네. 거기서 1년을 담임을 했죠. 네. 담임을 하고 이제 그 어떤 사정에 의해서 네. 제가 이제 그 군인 목회를 갔다가 예. 제가 이제 직접 운영을 이렇게 담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교회가 이제 하늘소망 해병교회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 교회도 좀 소개해 주셔주세요. 이 저 헌당 예배 드린 지가 얼마 안 돼요, 그죠? 예, 하늘소망 해병교회는 14년 전에요. 네. 우리 그 교회로다가 해병대원들이 예배를 드려 주 이름을 왔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면 졸죠. 네. 예배를 못 드려 거의 자요. 왜 그런가 하면. 10시 반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은 네. 밤새도록 금을 쓰고 이제 새벽에 철수해 가지고 들어와서 매복하고 예, 밤새 예. 네. 그리고 이제 철수에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네. 자야죠. 그다음에 자야 되는데 그 옷 갈아입고 이제 오는 거예요. 야, 착하다. 그러면 이제 걸어오는 게 한 3, 40분 걸리죠. 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1시간이 넘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잠이 들어요, 많이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어떤 의미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하면 예, 그러니까 밤새고 왔는데 그럼 청년들이 예배 끝나고 장병들이. 이제 또 그냥 못 보내니까 밥을 먹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럭저럭 지나는 시간이 한 2시간 40분에서 3시간 예. 소요가 돼요. 예. 그러면 돌아가서 잠자는 시간이 2, 3시간밖에 안 되니까 또 저녁도 근무 나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졸고 그래가지고 그 책임자들이 많이 좀 그랬던가 봐요. 네. 불편하고 그런 걸 이제 그 한 14년 전만 해도 지휘자에 따라가지고선 그 소대장이 네. 예수 안 믿는 분 같으면은 좀 이제 좀 이렇게 막을 텐데 예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랬죠. 이제 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근무상 핑계를 댈 수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나중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1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됐었는데 지금 예. 6개월이지만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한두 달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나머지는 못 나오는 걸 보고 체력적으로인지 안 되는 예, 제가 간 거죠. 아, 교회? 제가 찾아가서 그대로, 예, 소대장을 설득했고 네. 뭐 예배 드릴 장소가 없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그 갈급하면 나 이렇게 와서 졸겠습니까? 그 피곤한데 그래서 가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보니까 많이 불편하죠. 예. 이제 어디서 그러면 군부대 들어가서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식당 맨 처음에. 맨 처음 식당. 그러면 식당에서 예배 드리면 옆에서 근무교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배 드렸는데 여기서 밥을 먹는 거예요. 몇 명이 앉아가지고. 그러면 아무리 모른 척해도 예배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심심냄새 계속 나고. 예, 그래서 이제 옮긴 데가 체력 단련실. 체력 단련실에서 하는데도 네. 나중에 보니까 운동하러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간이 뺏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나자 하는 사람들. 네. 근데 그것도 마음이 좀 내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편한 줄라고 그다음에 휴게실로 갔어요. 휴게실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쫓겨 다니는 거예요. 공중전화를 거기서 하는 데더라고요. 아, 집에다가. 예. 근데 책도 보고 공중전화하는 시간을 제가 한 시간 넘게 뺐으니까 이게 불평불만은 못해도 이 젊은 사람들이 불편하죠. 그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었나면 소초장 방에 가서 예배도 드려봤어요. 네. 소초장실에. 아니 그때 예배 드리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그럼? 그게 상당히 그 이렇게 좀 이게 변동이 심합니다. 어떤 그 이제 부대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근무가 많이 들어가면은. 아주 적게는 3명도 드려봤어요. 많게는 20명까지도 드려보고. 40명대에서 40명 중에서 20명 예배를 드리면 잠 안 자고 근무 인원 빼놓고 다 나오는 세상에 거예요. 세상에 그러네요. 자 그러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예배당 달라고 기도하셔서 5년 만에 부대 안에 예배당이 세워진 게
그게 이제 하늘소망 해병대 교회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강건한 역사가 있었어요. 저를 기도를 시키시는데 네. 제가 우리 강아지 데리고 새벽이면 기도 끝나고 저 섬을 한 반바퀴를 돌아요. 네. 이렇게. 네. 그러면 매 보이는 게 부대 아닙니까? 제 눈에는. 그쵸. 그 회색빛 지붕만 이렇게 보이는데 네. 길에서 가다가 자꾸 눈물이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버지 저 세상에는 큰 교회들도 그런데 저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 예배들을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불편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자꾸 기도가 됐어요. 그러다 나중엔 아주 어쩔 때 통곡이 나올 정도 답답해요. 그게 안 되겠다. 청원서를 썼죠. 그걸 무작정 보낸 거예요. 제가 사단장하고 이렇게 무조건 보내. 근데 그게 우리나라 이 군인 그 법에 없어요. 그렇다면서요. 대대단이 이상해만 종교시설이 들었을지 소대니까 소대는 없어요. 그게 작으니까. 법에 없는 일이라 가뜩이나 그 따지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 사단 재무관도 와서 나한테 얘기하고 목사님 참 섭섭하게 들으실지 몰라도 이거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고생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부대 안에 그 종교시설이 생기는 게 허용이 안 되죠. 예. 네. 그리고 종교 대대급 이상은 되는데 예. 종교 충돌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아, 종교 맞아. 충돌이 그럼 목사님 이거 무산되니까 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내 마음은 자꾸 더 갈고 뜨거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청소를 두 번인가 놓고 네. 어느 날 제가 그러니까 2016년인가 네. 아 17년 2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 2월 달에 제가 이 집회. 바깥에 어떤 목사님들 모이는 집회 강사로 제가 나갔는데 네.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를 하세요. 거기서 어떤 그 집회로 오신 그 강사 한 분이 네.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 분이었는데 네. 제가 그 강의하고 서로 인사하다가 이런 내용을 제가 얘기했더니 제가 뭐 도울 게 없냐 그러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해군에서 해병을 3파 이렇게 독립시킨 3파 네. 역할을 한 자기가 입장이라고 그러면서 네. 그분을 통해서 아이고 해병대 아주 고위급들을 몇 번 소개를 예.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정말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기적처럼 그러고 나서 1년 2개월인가 지나면서 예. 허가가 나왔어요. 국방부까지 올라갔었어요. 이게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어리벙벙했어요. 이게 하면서도 정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네. 그럼 사모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서검교회가 있잖아요. 네네. 섬 안에. 50몇 년 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남편 목사님이 저 군부대 안에 교회를 짓겠다 그랬을 때 어떠셨어요? 조금 황당했죠. 사실은.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사례비 없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검교회에서도? 이제 서금교회에서는 저희가 한 1년 거기서 사실은 초빙을 받아서 목사님 49에 초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사례도 없이 하다가. 네, 네. 근데 원래는 91년도부터 목사님이 찬양 집회를 다녔어요. 그 조서 지역 이런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알게 돼서 매해 가서 집회를 하셨는데 전혀 생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 섬에 와서 우리가 뭐 돈 번 적 있냐. 근데도 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왜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내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인데. 그러면 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뭐라고 못하죠. 저는 뭐라고 못하시지. 하지만 걱정은 되죠. 아무튼 그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헌당 예배를 하셨단 네, 말이에요. 다 됐어. 기적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목사님께서 지으셨다면서. 예. 아니 사단에서 지어주겠다는데 그거 거부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도 맨 처음엔 고마웠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 끝나고 이렇게 또 운동을 하면서 가봤는데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사단에서 지으면 이거 사단 자산이 되면은 이건 난 언제라도 교회 말고 다른 거로 쓴다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안 되겠다. 힘들어도 이거 하나 옆에 드리고 이게 종교시설로서 이게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기 제가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도 사실 사람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 글쎄 그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기도했죠 뭐. 똑같이.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 우리 사모가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좀 무모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 진짜 그때 어떤 돈으로 통장에 재정 돈 전혀 없었는데 저희가 그 전에 국민일보에 그 군인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 게 한번 나왔었어요. 그걸 보신 어떤 여 목사님께서
성경금을 조금 보내셨어요. 건축헌금을. 네. 그걸로다 목사님 무조건 내고 그 양해 그 있잖아요. 시멘트 그, 레미콘. 어, 그거를 한 대를 주문하신 거예요. 레미콘. 근데 거기는 경비도 엄청 들어요. 운반비면 뭐면. 그렇죠. 그래서 와서 그냥 그 터에다 그냥 쏟아붓고 갔는데 목사님 혼자 가서 삽으로다 그걸 12평이라고 작다고 해도 그 시멘트 한 리미콘은 굉장한 거잖아요. 그걸 혼자 다 하신 거라고요? 아침 시간에 아이들은 다 자니까 그걸 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체격이 좋아도. 그냥 일단 시멘트부터 붓고? 부었어요. 일단. 허가가 나면 두 달 안에 건축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보놨어요. 우선. 그리고요 또? 그리고 자재는? 그리고 났는데 이제 자재를 사야 되는데 네. 제 오래된 친구가 이제 그 허가 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카톡에 뭐라고 왔냐면 기도를 하고 났는데 마중물이라는 그게 단어가 하루 종일 떠나질 않는데요. 그러면서 돈을 조금 보내니까 이걸 마중물로 썼으면 좋겠다. 친구분이? 네. 친구분들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집기 하나까지 전부 저희 손으로 한 걸로 저희 돈으로 한 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에어컨은 누가 놔줬어요? 사단장님. 사단장님이 네. 이제 일을 막 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네. 이 회전톱 조그만 손톱이 네. 막 뭘 자르다가 이 손을 탁 잘랐어요. 어, 세 번이나. 그래서 혼자 하니까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이거를 손으로 꽉 잡고 있으니까 피가 막 뚝뚝 네. 떨어지더라고. 어.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다다다다 났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 헬기가 이렇게 왔는데 누가 오셨어요? 사단장님인지도 몰랐죠. 어. 이제 몇 분이 같이 이렇게 내리는데 지휘봉을 들고 막 어떤 분이 와요. 제일 높은 분이죠, 그분은. 근데 가까이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별이에요. 별이. 예, 그래서 저분 사단장님이구나. 내 이제 속으로 별이 둘이니까 이렇게 이제 붙잡고 피가 이렇게 잔뜩 묻었으니까 오진이 악수를 청하는데. 이 손에 피가 묻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피 때문에 이거 악수를 못하는데 미안합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그랬더니 그냥 내 손을 이렇게 잡으시니 손으로 꾹 잡더라고요. 그런데 목이 콱 메대요. 그냥 너무 피곤해서 힘들고 정말 그랬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뭐 내려온 것 같아 헬기 타고. 이게 그분이 그때 기도해달라 그러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면서 그 같이 기도를 좀 부탁을 해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다 같이. 믿는 분인가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는 분이세요. 네. 사단장님이. 예, 전 몰랐어요. 신자시네. 예. 할렐루야. 그게 너무나 정말 고마운데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분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사단장으로 오시기 전에 다 있었던 거예요. 더 지금 사령부 거기 계시면서. 네. 그분이. 그 현장을 보셨고 목사님 예. 피 철철 나는 그 손을 보셨고 예. 그게 무슨 각본 같았어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네. 그분이 에어컨 놔주셨대. 예, 그분이 네. 에어컨 놔주시고 또 그 연대장님 화면 네. 예, 그 큰 저런 TV 화면 있잖아요. 그걸 모니터? 앞에 모니터를 놔주시고 네. 누가 그 연대장님이 대대장님 또 집기 놔주시고 네. 이렇게 그 다들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이제 됐는데 반주기가 없다면서요? 네, 그랬습니다. 반주기 누가? 아니 한 봉헌 예배 드리기 한 일주 전인데도 반주기가 안 들어옵니다. 네. 반주기?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되는데. 집에 이제 교회에서 쓰던 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아, 제가 목사님 반주기. 제가 졸랐어요. 반주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예배해 놓으시니까 걱정을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것인데. 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 친구 이번에? 제 고등학교 동창. 아우 정말. 그래서 예, 그러면 저희가 사진 나오는데 이 사진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그동안에, 사진을 준비했어요. 어? 어디? 그동안에 이제 그 예배 드린 역사. 여기는 어디예요? 저기 체력단련장이구나. 체력단련실에서 체력단련장이야. 세상에. 네. 겨울에 예배들. 저건 식당 예배 때고요. 네, 식당. 네. 그래도 예. 많이 참석하네. 예, 아니 일은 일닭이에요? 그거는 예. 이제 성탄절이면 저희가 매해. 여기는 어디예요? 닭하고. 여기는 이제 닭. 우리 그 예배 저희 닭입니다. 가정 예배. 예예 처음에. 예. 처음에 집에서 예. 드리실 때. 이게 이제 예, 하늘소망 해변교회. 예예예. 예, 예, 예. 아우, 이 봉헌 예배 때 예, 예, 네네. 저걸 목사님이 지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목사님이 다 쌓는 이거예요? 예, 예. 지금 저 초록색 와. 지붕. 예, 예. 아, 네. 그 옆에 게 체력 단련실. 옆에는 체력 단련실이고. 네. 세상에 정말. 네. 과거에는 지금 이분이 내비게이션이 없었대요. 왜요? 그냥 막 달리셨대요. 예, 막 사셨대요. 아니 목사님 예?
목사님 지금 딱 이게 저게 뭐랄까 이게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저기 풍채가 운동도 좀 많이 하셨고 그리고 참 잘생기셨어요, 네. 목사님. 여기 저 주먹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흉터도 좀 있으시네요. 아니, 목사님.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어요? 제 형제가 삼형제입니다. 네네. 삼형제 제 가운데고 네. 이제 아버님도 군인 출신이시고 네. 공군. 네. 어머니는 여자 경찰 그 공무원 출신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스파르타 식으로 이제 컸죠. 네, 엄하게. 신앙은? 신앙은 어머니께서 네. 이제 감리교회 권사님이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저는 참 부모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지금도 부끄럽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 형님과 제 아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범생들. 그러니까 남들이 참 이렇게 인정하는. 근데 저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모든 뭐를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우월한 일감을 가지려고 그랬는지. 좀 튀었어요? 좀 그랬죠. 아. 형님은 단국대학교 학장님. 예, 대학원장님. 대학원은 예, 대학원장님. 예, 그리고 지금 연구실을 하시죠. 네. 네. 동생은?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알고 계신 분이라면서요. 여기 프로그램에 나왔었죠. 네. 성함이? 박이희 목사입니다. 박이희 목사님이 저 탁구 국가대표 출신. 맞습니다. 예, 예. 네. 아시안게임인가에서 금메달 타갖고 예, 예.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들어가서 예. 소원 한번 얘기하라고 대통령님 우리 저 선수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교회 좀 지어주세요. 맞아 맞아. 했던 그분이죠. 맞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형님하고 동생은 그랬는데 가운데 우리 저는 좀 이렇게 뭐 좀 다르게 살았죠. 네. 싫었어요. 교회 안 나갔어요. 그냥 그 아우 우리 박희희 목사는. 이영무 감독님. 목사님하고 저기 뭐야 그 차범근 감독님하고 최균교회 설립을 그때 이해리사 그 저기 뭐 의원님이신가 뭐 그분하고 그 후암동에서 그 맨 처음에 그 최균교회 그 세울 때 그 멤버예요. 예예. 예. 지금의 그 뭐 연예인 교회인가 뭐 그런 거로 제가 아는데 네네. 그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저 박형희 목사님은 저는, 근처도 안 갔어요, 교회? 저는 그때 좀 세상 구경 좀 하고 살았죠. 네. 예. 어디 구경을 많이 하셨어요? 그냥 여기저기 길거렸습니다. 아니, 365일 중에 370일을 술을 마셨대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 마신 적도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러 사셨네. 제가 부산에 어떤 일 때문에 내려가 있을 때 얘긴데요. 네. 그때는 그 술 먹는 게 제 일이었어요. 네. 그 뭐 이렇게 선배 그 사업을 갖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다가 네. 거기서 제가 이제 너무 사는 게 심심해서 이제 심심해서 이제 그만 좀 놀고 싶었는데 네.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제가요.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제 그 그러니까 우리 사모한테 내가 참 미안해서 말을 하기 힘든데. 제가 이제 그만 살고 싶더라고요. 너무 이제 이렇게 사는 게 무의미하고. 그때 몇 살 때예요? 그게 29살 때인가 30살 결혼을 했으니까 막 했을 때예요. 애도 있는데. 애기 막 돌 됐을 때예요. 어머 웬일이야. 그게 이거저거 다 싫어서 죽자? 그냥 제 성격대로 저는 이게 생각하면 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랬죠 뭐. 네. 근데 뭐 용두산 타워도 올라갔었고 타워 올라가셨는데 왜 거기서는 왜요? 어떤 아저씨가 제 허리띠를 자꾸 매달리더라고요 떼어내려니까. 근데 그분이 청소하는 분이에요. 지금 얼굴 기억도 안 나는데 그분하고 뭐 거기 바닥에 앉아서 술 먹고 또 등 두들겨줘서 내려왔죠. 그게 자기 책임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게 누가 예. 잘못되면 그리고 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산 호텔 앞에 쭉 중앙동 내려가면 그 부두에서 오는 그 영도다리 앞에 영도다리. 12차선 그 도로가 있어요. 네. 그 큰 화물차들이 쓱쓱 지나가면 거기 들어가면 그냥 받치면 가겠구나. 거기 갔는데 차가 쓰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먹으려고 그때 다 먹고 그 사람한테. 그때 혹시 술 드셨어요? 하루 종일 먹었죠. 아,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아니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를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제가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가는 거예요. 예, 아주 그냥 그 아니, 죽음이라는 게 피곤할 때 잠자고 싶은 마음 같이 예.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근데 예. 돌베개 아들도 있었다며.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안 보고 싶었어요? 그 아니, 그때 생각 안 났죠. 근데 마지막에 생각한 게 거길로 12차선 다 지나가도록 차들이 날 피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영도다리잖아요. 네. 그래서 영도다리 가서 뛰어내리면 이렇게 바닷속을 보니까 빙빙 돌대요. 검은 게.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했는데 아들 생각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사모는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아들이. 그런데 누가 호루라기를 막 불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도다리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 못 죽었어요. 그 지치더라고요. 그것도 그 못 죽으니까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숙소가 청학동 거기 있었거든요. 네. 그 영도에 거기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생전 아무튼 책상 위에 성경책이 보여요. 이 사람이 두고 간 건가 봐요. 그 술이 이렇게 취해서 그 새벽에 왜 그걸 들여다봤는지 몰라요 제가. 성경책을. 예. 그 뭐 그렇게 본 것도 아니고 뭐 뒤적적했던 기억이에요. 뭐 하다가 어느 폐지를 이렇게 보는데 로마서 예. 7장 21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내 마음에 선을 원하는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하는 그 말씀의 시작이 갑자기 그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통곡이 나오는데요. 막 서럽던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니까 피곤했던 마음 막 이렇게 지쳤던 내, 지쳤던 내 모든 게 막 쏟아지는가 봐요. 그래서 그대로 가서 사무실에 가서 그 와중에도 사직서 써놓고 그날로? 예, 그리고 아침 첫 비행기 타고 김해공항 가서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고 나니까 몇 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취해서 살았어요. 이 성령이 취했나 봐요. 네. 그때 기억은 우리 사모가 더 잘 알아요. 전 잘 몰라요. 그때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시고 나서 이게 내 지금 상황에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서 이제 정신이 번뜩 드신 거죠. 그리고 성령님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예, 이제 맞습니다. 내 고백이 되신 거죠. 자, 근데 자 부산에서 이제 자살 실패하고 29살 때 다 이제 부산 생활 이제 사직서 쓰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변하시죠? 아,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그때도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새벽기도 잘하고 그러다 부산을 딱 내려갔는데 사업상.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더니 점점 안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노는 게 그때 이제 술에 취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접고 올라오시라서 올라왔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우리 그때 집사님인지 집사님 아닌지 그럴 때 금식 기도원을 좀 데려가서 금식 좀 시켜야 되겠다. 기도원에? 예, 목사님 좀 인도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언제 강사로 오셨던 여자 목사님이신데 거기를 아마 목사님이 딱 데려다 놓고 목사님은 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기도를 하시다가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했어요. 사명자 집회를 하는데 아기를 데리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1월 2일 제가 잊지다 1월 2일 밤 집회 때 목사님이 거기서 굉장히 크게 뒤집어졌군요. 완전 뒤집어져서 온 그 기도원 자체가 그 옆에 사람들이 다 피하고 수건 손수건 다 날라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저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좀 조심스럽네요. 입신하셨어요? 아니 갑자기 불이 왔다. 이렇게 이제 어깨에다가 이렇게 이제 여자 전도사니까 어깨에다 이렇게 손을 대면서 기도하면서 쭉 지나가는데. 뭔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오더라고요. 그들이 그다음에 제 몸이 붕 날른 기억밖에 안 나요. 뒤로 붕 떴어요. 그러고는 정신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살고 싶어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제 다시는 내 죄 안 짓고 살게요. 막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밖에 안 나요. 막 근데 저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막 내 마룻바닥을 기어다니더래요.
이렇게 시골 교회가 그 겨울인데 마룻바닥. 그 두 번째 날에 몸이 또 오그라들어요. 어. 숨을 못 쉬게 막 그때 정말 몸이 얼마나 오그라들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요. 둘째 날은 그 뒤 속에서요 뭐가 튀어나가요. 제가 분명히 꽉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토하는 것도 아니고 탁 튀어나갔어요. 분명히 두 번.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이 혓바닥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려. 그게 속으로 들어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한 소리가 나요. 입에서. 그러니까 방언이고 뭐 그런 거 모를 때예요. 저는요. 예. 아무것도. 그러고 또 그때도 막 어떻게 하고 예.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나왔는데 얘기해도 되나 이런 거. 제 체험인데요. 저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의미로 받질 않아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 새하늘과 새 땅. 예. 그게 분명히 제가 있었던 겨울 산이고. 기도원 산? 예, 네. 그런 것들인데 나오는데 바람이 내 몸을 통과해요. 네. 근데 그 시원함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얼마나 몸이 가볍고 시원한지 고개를 이렇게 드는데 어디서 막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산 속에서. 그러니까 미친 거죠. 제가 혼자 미친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참 조심스럽잖아요. 지금 어디 가 하기가. 뭐 체험하신 건데요. 그 얘기를 잘 하기가 어려워서 잘 안 해요. 이런 얘기를 제가.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근데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나무 사이로다 그게 잣나무일 거예요 아마. 상수리나무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큰 음악 소리가 막 얼마나 그냥 황홀한지. 그래서 눈을 이렇게 뜨는데 우리는 햇빛이라고 보잖아요. 네. 햇빛. 근데 그게 입자 이 구슬알맹이처럼 네. 보석알맹이처럼 쏟아져요. 오. 얼마나 황홀한지 그 황홀한 표현이 예. 없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정신을 내가 잘못됐나 막 그저 가지고 그런 생각이 예. 드는데 새가 나보고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다 가슴이 얼막 좋으면서도 이거나 미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겨울산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삼두나한테 인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정신없이 어딜 돌아다녔나 봐요. 내가 막 나무도 인사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틀인가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니까 금식인가 봐요 그게. 그렇게 제가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제 삶이 제 운동하던 후배들은 저를 미쳤다 그랬고 저는 바깥에 나와서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성경만 보고 싶고 기도만 하고 싶고 내 안에 뭐가 있는데 술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술, 담배 그때 제가 좀 고급 뭐 이렇게 말도 좀 일찍 탔어요. 제가요 승마는 승마. 그러니까 집도 안 돌아다보고 전 그런 것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느 순간인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의지적으로 끊는다 그러는데 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주변이 돌아다 보이고 그러는 거지 그 전에는 교회만 가고 싶고 목사님하고 얘기만 하고 싶고 방 안에서 기도만 하고 싶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신단 말이에요. 네. 신학교. 신학교를 가시고 해외 선교. 예. 그게 어딥니까? 해외 선교는 사실 맨 처음에 뭐 뜨거운 사명으로 간 게 아니고 목사님 하기 싫어 가지고 도망간 거죠. 핑계 대고. 그 신학교 왜 갔어요? 신학은 참 우습게 갔어요. 네. 우리 농장에서 일하는 집사님을 신학교 가고 싶다서 입학시켜주러 갔는데 네. 그 신학교 학장님이 지나가다 날 보더니 네. 나를 붙잡고 면담 좀 하세요. 네. 그게 저보고 자꾸 신학을 해야 될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 그거 웃었죠. 제가 네. 신학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예. 그때가 제가 안수 집사 때거든요. 네. 네. 그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목사님도 뭐 신학하는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이 사람 입학시키러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서 제가 거길 그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학을 해서 성경을 알면 좋지 않냐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어떻게 그 기도하다가 제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이렇게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어떤 섭리가 될지 전 전혀 몰랐죠.
한번 네. 도망 나오셨다가 되게 당하셨다면서요. 한 번이 아니죠. 한 두 번 그랬는데. 서검도에서? 예. 네. 제가 좀 고집이 좀 남달라서 네. 죽을 고비로다 하나님한테 매도 맞아보고 그런데도 있기 싫더라고요. 서검도에. 예.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있어서 제가 네.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 이거 왜 있어야 되는데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심통을 부린 거죠. 제가 예배 시간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쭉 앉아 있는데 우리 사모 앉아 있잖아요. 찬송 부르면 두 사람 따라 불러요. 이 사모하고 또 한 사람하고 안 들리고 글도 모르고 귀도 안 들리고 앞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쳐놓고 한 10여 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중에는 예배드리다가 정말 강대상 치고 던지고 싶더라고요. 이게 심통이 나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왜 저 나가서 나도 많건데 목회자로서 꿈도 나도 이루고 싶은데 이게 뭔가 강대상도 안 주세요.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탁자 하나 놓고 그거 돈 몇 푼 주면 사오는데 그걸 허락을 안 하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번 예비 시간에 화를 냈죠. 나 자신에게 화를 내군. 응답이 오는데 이놈아 네가 봤냐 저 사람들을. 내 앞에서 네 모습이 저 모습이다. 그런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귀머거리 장님 무지한 자 그게 나더라고요. 한참 울었어요. 그러고 다시는 그 생각 안 하죠. 근데 그분들이 다 떠났죠. 이제. 천국 가셨어요? 한 분 남고 다 떠나가셨어요. 사모님. 그 지금 섬생활 몇 년이죠? 왔다 갔다 한 건 8년이고 2009년에 완전히 들어갔으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게 벌써 10년에다가 8년이면 18년. 18년. 그때는 아, 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또 한 번쯤 여쭤볼게요. 예. 서검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이제 기도할 때 사실은 군인 아이들보다는 동네 그 좀 노인들 너무 모르고 무지하고 그분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 때문에 놔둔 게 아닌가 그랬었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은 그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저 젊은 영혼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쟤들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저렇게 허락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쟤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고 싶고 배병들? 네. 그래서 저희 냉장고는 저희는 정말 수입이 없어도 놀리실 겁니다. 냉장고가 6~7대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를 주든 뭐가 생기면 싸놨다가 그 아이들을 줘야 됩니다. 주일에. 아니 아무 때라도 와요. 애들이 이제 이렇게 순찰 돌다가 6~7명이 목사님 그러고 들어오면 뭐든지 꺼내줘야 됩니다. 맨 입으로 못 보내니까. 그러니까 싸놔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그때는 6개월 동안은 매번 점심을 먹고 가야 되니까 엄청 먹습니다. 요새 군인들 잘 나온다 해도 그 집밥을 너무 그리워해서 그쵸. 가래말 안 하면 그냥 끝까지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네. 재정 지원이 있어요? 다른 데서?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숫자의 개념. 그러면 사모님한테 다시 카메라 갈게요. 네. 사모님, 재정 지원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건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마중물을 보낸 친구가 매달 헌금을 조금 합니다. 그 다예요? 지금 몇 년째. 그리고 이제 가끔 뭐 아는 사람이 이제 10만 원도 보낼 때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아들이 이제 생활비를 용돈을 보냈는데 아드님? 저희가 생활을 합니다. 아드님? 예,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네. 걔가 2010년부터 지금껏 엄마 용돈을 주는데 이제 그게 생활비가 되고 아드님 결혼했어요? 네, 올해 2년째입니다. 결혼한 지. 자기 살기도 빡빡할 텐데. 그러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부모가 그러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아,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그죠? 말씀하시기. 왜냐하면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여기 스튜디오 입구에까지 오셨나 방송 출연하기신 안 하면 안 돼요라고 말씀하신 분이 왜 어려운 거 얘기하기 싫어서. 괜찮아요. 네.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저희는요 기도 제목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들들이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네네. 물론 목사님 아들도 오고 장로님 아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찬송을 부를 때는 완전히 해병대 군가로 부릅니다. 얼마나 우렁차분인지 어떤 때 우리 목사님이 음을 잊어버릴 때도 그 정도로 애들이 씩씩하게 불러요. 네. 너무 감사하고 예쁘죠. 네. 네. 그 애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더 욕심이 있다면 네. 걔네들을 마음껏 주일마다 사실은 빵과 음료수를 저희가 갖다 주는데 마음 놓고 갖다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떤 때는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한테 뭔가 있는 거는 우리 먹고 살라고 하신 게 아니고 쟤네들 위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 생일자들을 이제 그 파티 비슷하게 해줘요. 네. 케이크를 사다가 생일 생일을 이제 그거 하고 또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 같은 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피자하고 치킨을 갖다 두 사람이 하나씩 먹을 정도는 네. 아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로 오셨다. 그 성전이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것인데 왜 우리가 걱정을 하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더 많이 먹이실 그게 아주 간절하죠. 예, 얼마든지 그게, 그게 이제 싶다. 어머니 마음이죠. 네. 그럼 목사님, 목사님 네. 기도 제목은 뭐예요? 저요. 네. 서금도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섬인데 네. 거긴 중대예요. 이거 네 배 규모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얻어지는 그 하나의 사역을 통한 그 결과를 보니까 네. 정말 마음이 급해져요. 그런데 뭐 거기도 없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어디? 이제 외부 외출 그 가기가 어려워요. 그 서한 이래는 데인데 교동도 섬 끝이 예, 섬 끝에 바로 그 북한 앞인데.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서 기도가 자꾸 네. 돼요. 네. 제가요. 그래서 선장님 내년에는 교동도입니다. 내가 이제 교회 이름 지어놨어요. 그것도 해병 그 저기 하늘소망 해병 교회예요. 그것도 똑같이 예. 하늘소망이에요. 예예. 그래서 원 투가 되겠네요. 예. 그 이제 거기 좀 교회 좀 짓는 게 우선은 이제 제 기도 제목이죠. 네. 기도 제목. 사모님 예. 고개 툭 숙이고 계세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때는 목사님 직접 짓지 말라고. 너무 힘들어. 그래. 근데 없는 돈으로 지으려니까 목사님이 본인이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힘. 아유, 여러분들 예. 그리고 같이 지어드릴 분이 네. 계셔야 되겠네요. 갑시다. 우리가 가죠. 그 삽질을 배워야 되겠네요. 예. 서검도에서 두 분 네. 뼈를 묻으실 거예요? 그것도 저희 뜻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거기를 허락하시면 영광이죠.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건. 항상 기도가 난 시간은 다르지만 죽을 땐 같이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그 거기에서 죽을 수 있다면 영광이죠. 예. 고맙습니다. 네. 거리상으로는 사실은 정말 이 직선 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오지예요. 예. 최전방이고 예. 서검도 하늘소망 해병교회 섬기시는 아 우리 저 어? 박형희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아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제 신앙생활도 성격대로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사시던 분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탁 불려 나오니까 예 무서울 것도 없고. 저 그리고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딱 뵈니까 목사님은 막 이걸 다 이렇게 펼치시고 사셨던 분인데 네. 섬에 갇혀 계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래서 두 번이나 네. 탈출 아닌 탈출을 시도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시고 데려다 놓으시고. 네. 그렇다면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으시고 네. 그 뜻이 있으셔서 데려다 놓으셨는데 그 섬에서 죽음은 감사하죠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정말 여러분 기도 제목 들으셨죠? 네. 지금 서검도 하늘소망 해병교회에 다녀오고 계시지만 그 앞에 있는 교동도의 또 하나의 교회 중대급이니까 더 크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고 그리고 아 저기는 나의 부르심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시면은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목사님한테 직접 연락을 해도 되고 저희 시트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로 연락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아 그리고 시트에서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